에피소드 8 두 번째 야시장이 돌아왔습니다. 야시장은 6개의 무작위 스킨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주는 이벤트로 오늘 영상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숨어있는 야시장 슬롯 메커니즘 3가지와 야시장에 등장하는 모든 품목들 그리고 스킨과 관련한 추가 소식을 영상 뒷부분에 정리해드렸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요괴입니다. 야시장은 어느정도 공평성을 위해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는데, 첫번째, 야시장에 등장하는 6개의 스킨은 모두 랜덤으로 선택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슬롯이 프리미엄 이상 등급으로 확정 등장하며 최소한의 불운 방지가 보장됩니다. 두번째, 선택받은 6개의 스킨은 최소 10%에서 49% 무작위 할인율이 적용되며, 세번째, 모든 슬롯에서 동일한 무기는 최대 2개까지만 등장하도록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플레이어가 최소 2개의 프리미엄 또는 나이프가 등장하는 슬롯을 받으며 같은 무기만 3개, 예를 들어 가디언만 3개의 스킨이 등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불운에 대한 방지와 다양성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조항이라고 합니다.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전체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스킨 등급과 이름 순으로 정렬해드렸으니 원하는 스킨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만의 할인 상점 야시장은 내일 4월 11일 목요일 아침 9시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RGX 프로 번들의 처치 색상 배너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RGX1과 2.0 스킨은 8700VP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이지만 모두 적처치 시 출력되는 배너는 기본 색상이 전부 였습니다. 돌아오는 4월 17일 8.07 업데이트에 RGX 스킨의 처치 배너가 각 색상 변형에 맞게 변경되며 킬 배너, 색상 변화가 없는 오래된 스킨들이 차차 동일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